새로운 현역 케미가 출시하면서 맨유 팀 컬러에 인기가 많아지고 있길래 오늘은 올 현역 맨유 스쿼드를 가져왔어요. 9개의 금카와 2개의 은카로 제작되었으며 2패 같은 경우 안토니를 제외하면 모두 챙길 수 있고 2패 자리에는 반더 베이크를 사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성능을 원한다면 올스타 3명을 데려와야겠지? 이번 맨유 스쿼드는 급여 248조 스쿼드예요. 챔스 날두 금카는 거북두가 아닙니다. 겨자맛 가속력이 가능한 포츠 레시포드, 중거리 감차가 미친 에릭센, 당신 때문에 빙글 도는 사람이 많아요. 공리와 사이드에 쓸 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빨간 수비 맛을 보여주는 카제미루, 풀백과 센터백으로 쓸 수 있는 루크쇼, 속도 빠른 풀백 디오고 달로, 소크 달린 데야까지. 가속력 오르는 현역 맨유 드가자에 천천히 패스를 주고받다 제또디 깔끔 스루. 우리 날도 진짜 빨라요. 으쌰. 사이드에서 천천히 공을 지켜주다 탁 나왔죠. 제또디 메뉴 공리에 에릭센을 써야 하는 이유 보여줄게. 마샤. 자, 이번엔 빠른 역습 보여줄게. 스루. 헌터. 제또디. 오늘 사용한 현역 맨유는 빠른 가속력을 이용한 퍼터와 역습 공격이 매력적인 팀이며 수비도 발이 빨라 침투 플레이를 막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 현역을 챙기게 된다면 약발 이슈가 있으니 8 현역 3 올스타 조합을 추천드립니다.